감태 효능과 부작용. 감태는 갈조식물 다시마목 미역과의 해조로 줄기는 원주상이며 충분히 자란 것은 1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색은 갈색인데 건조해지면 흑색으로 됩니다. 주로 제주도 일대 및 남해안 일부에 분포해 있으며 수심 10m 내외의 깊은 곳에서 서식합니다. 전복의 주먹이가 되는 감태는 알킨산, 요오드 및 칼륨 등의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불면증 개선. 감태에는 천연 수면제라 불릴 정도로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태에는 플로로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을 자극하여 심신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 뇌가 숙면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평소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으로 감태국이나 감태무침 등 감태로 만든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감태에는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생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암효과와 항산화 작용. 감태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고혈압, 알레르기 등 피부질환, 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로로타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과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감태는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플로로타닌 성분이 지방세포의 합성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및 골다공증 예방. 감태의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와 여러 질병들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김에 비해 2배 많고 우유에 비해 무려 6배나 많다고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으면 성장에 도움이 되고 노인분들이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빈혈 예방. 감태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은 굴에 비해 1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태를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증 완화와 염증 개선. 감태는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와 다양한 염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태에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정유 성분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기관지염, 편도선염, 인후염 등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할 때 감태를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 감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복통 및 설사 등의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